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개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번지 소식이 나왔어요.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7월 7일에 영웅의 시점 이벤트가 시작할 거예요. 트레일러를 보니 EAZ에서 다시 놀 수 있고 새로운 방어도 있고 이벤트 샷건도 있을 거예요. 옛날 이벤트처럼 에버버스에도 방어구를 살 수 있어요. 난이도 높은 유림 금고 레이드도 드디어 시작할 거예요. 여기에는 숙련자 무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마다 방어구는 스탯 중 하나가 제일 높아요. 예를 들어서 회복력이 높은 방어구가 필요하면 그런 방어구 드랍될 때 이 레이드를 하시면 돼요. 무기에 숙련자 기지 부품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 첫 번째 속성과 두 번째 속성별 속성 옵션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 속성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전투력 1335로 레이드 들어갈 수 있지만 적들이 1350이어서 수호자 전투력이 높을수록 레이드가 더 쉬워져요. 중요한 점은 주마다 각 캐릭터별 물품 한 번만 드랍되어요. 일반적인 레이드를 한 캐릭터로 끝난 후에는 같은 캐릭터를 위해 난이도 높은 레이드에서 물품 다시 드랍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아쉬워요. 번지는 샌박스를 조금 바꿀 거예요. 원래 이 바꿈이 시즌 15에야 있을 거예요. 지금 다음 주에 올 거예요. 좋아요. 일단 샷건과 120 핸크는 어플을 받을 거예요. 샷건으로 시작해 봅시다. 공격력 프레임 샷건의 탄풍선 각도를 4에서 4.25로 어플 받아요. 무슨 말인가요? 제가 그린 이 사진을 확인해 보세요. 모든 무기 앞에 원뿔 범위가 있어요. 이 원뿔 안에 총알이 날아갈 수 있어요. 더 넓어져서 적이 멀리 떨어질수록 그 적을 잡는 것이 어려워져요. 모든 총알이 적을 못 맞아서요. 샷건의 데미지 감소량 최소치가 2m 감소되고 샷건의 데미지 감소량 최대치가 2m 증가될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 방을 하려고 적에게 더 가까이 있어야 하고 두 방은 더 머리에서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이 너프는 납탄 샷건은 해당되지 않아요. 이걸 보니 샷바론이 다시 메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120 핸캔 너프로 넘어갑시다. 정밀 데미지 배율을 1.8에서 1.6으로 감소하여 10% 딜징으로 더 이상 두 방이 불가능해져요. 원래 정밀 데미지는 90이었죠. 관련 한 스탯으로 99이어서 두 방이 가능했었어요. 너프 후에는 정밀 데미지는 80으로 감소되고 그왈란 한 스택으로 데미지 80 빨리 뿐이에요. 투방이 불가능해져요. 다른 변화는 사거리 스탯에 따른 에이머시 한계치를 1m 감소되고 데미지 감소량 최대치를 1m 감소되고요. 지금 보니 너프 마음에 들어요. 다음 주에는 PVP 어떤지 궁금하긴 하죠. 계속합시다. 속성 몇 개가 바꿀 거예요. 탈착 탄창은 새로운 무기로 드랍되지 않을 거예요. 다음 시즌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 속성과 이 속성과 비슷한 속성을 바꿔야 해요. 맥박 모니터에 버그가 있었어요. 지금 조작성 보너스 다시 있을 거예요. 탄약 뇌감기에도 버그가 있었어요. 지금 탄창의 마지막 총알이 적을 안 맞아도 속성이 작동되어요. 충전 절발 사격은 잠자리의 특성을 받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효과적일 거예요. 망자의 약이라는 경위정찰 소총도 너프를 받아요. 비조존할 때의 사거리가 감소되어요. 조존 지원의 원뿔 범위가 비조존할 때 1.5에서 1.2로 감소되어요. 쉽게 말하자면 비조존이 좀 더 어려워져요. 슬리퍼 시뮬런트는 버프를 받아요. 16.5% 데미지 버프가 받을 거예요. 다른 3형 융합 소총에 15% 버프만 있고요.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융합 소총들이 큰 변화를 받을 거예요. 특수 유탄 발사기 특히 시장을 위해 작은 너프를 당할 거예요. 정살 소총과 핸캔은 PV에서 작은 버프를 받을 거예요. 기관관총도 큰 버프를 받을 거예요. 특수탄이 시장에 엄청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 쉽게 얻을 수 있죠? 번지는 그걸 바꿀 거예요. 잘 되면 우리들의 흰탄 무기를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요. 요즘 PVP 상태에서는 특수탄이 너무 흔해서 흰탄 무기 쓰기가 필요가 거의 없죠. 무정부는 너무 강한 무기여서 너프 당할 거예요. 경이 흰탄 무기를 PVP에서 더 쓸만한 걸로 바꾸는 계획도 있어요.
다 참 괜찮아 들려요. 다음 주 업데이트를 기대하고 있어요.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봐요.